목장 대소동. 자, 오늘은 이 할머니와 실습을 하자꾸나. 오늘 실습은 치즈를 만들어 보는 거란다. 치즈? 치즈가 뭐지? 이런 이런 무식하기는 치즈도 모르냐? 휴잉은 치즈를 잘 아는가 보구나. 당연하죠. 전 어릴 때부터 우리 집 프랑스 요리사가 만든 최고급 치즈만 먹고 자랐다고요. 부황 할머니, 혹시 저희가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단다. 자, 우선 치즈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마. 네! 어? 주인군, 자네는 설명을 안 듣는가? 아까 못 들었냐? 이 몸은 어릴 때부터 프랑스 최고급 요리사가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자랐다고. 오, 그래. 아주 기대되는구나, 슈잉. 그럼 시작들 해볼까? 네! 디키야, 한번 해봐. 어? 아, 왠지 무서워. 허허, 이 친구 무슨 겁이 그리 많은가? 자, 내 시범을 보시게나. 이렇게 잡고 확확 힘차게 짜는 걸세. 무름지기. 사나이는 모든 일에 절도가 있어야 하는 법. 어머, 어머, 그렇게 세게 짜면. 왜 그러는가? 젖소야, 착하지? 우리한테 맛있는 우유 좀 나눠주지 않을래? 부탁할게. 어머, 타오는 젖을 아주 잘 짜네. 와, 정말 소가 가만히 있네. 야, 홀팽!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짤래? 하지만 소젖은 이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어릴 때 봤던 우리 집 치즈 창고엔 항상 엄청난 양의 우유를 발효시키고 있었다고. 고급 치즈를 만드는 데는 우유가 많이 필요한 게 틀림없어. 뚱팽! 너 예전에 다이어트 하려다 실수로 배고파 약초를 먹었다고 그랬지? 이 배고파 약초 먹고 배가 더 고파져서 살이 더 쪘어. 바로 그거야. 소한테 그 약초를 먹이면 배가 고파져서 염물도 많이 먹고 우유도 더 많이 만들어낼 것 아니겠냐고. 자, 많이 먹고 우유 잔뜩 만들어. 옳지! 잘 먹는다. 이제 우유를 펑펑 만들어내는 거다. 두고 보라지. 이 몸이 진정한 치즈의 맛을 알려주지. 다 짰다. 고마워, 젖소야. 이제 이 우유통에 레닛을 넣고 굳히는 거야. 우와! 무슨 덩어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쟤들은 우유 안 짜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녀석 너무 먹는 거 아니야? 걱정 마. 그만큼 우유가 많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아, 이게 뭔 소리야? 이 녀석 배탈 난다 봐. 그래도 저지야 짜면 되잖아. 자. 냄새요! 냄새요!
가긴 뭘 어떡해. 다른 소를 찾아봐야지. 어디 있을까? 어, 그래. 저 커다란 놈이 좋겠다. 이놈은 저지 왜 이리 안 보여? 어디? 여긴가? 뭐야, 왜 이렇게 안 보여? 쇼잉! 이건 성질 난폭한 수수야! 우와! 이제 좀 우유와 다른 음식 같아졌어. 이제 이걸로 치즈 모양을 만들면 될 거야. 그래, 보통은 둥글게 하니까 다 같이 둥근 모양으로 해보자. 자, 이제 소금을 뿌리고 다시 발효시키는 거야. 어, 내가 해볼래, 내가. 자.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 소도 싫고 우유도 싫어. 이게 뭐야. 쟤네들은 벌써 치즈를 발효시키고 있는데 난 수소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니. 가만. 좋았어. 어디 너희들도 당해봐라. 너 같은 수소는 요 빨간 천만 보면 화가 나지? 자, 어떠냐? 요 녀석아, 화나지? 어? 화나지? 화나지? 걸렸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이구! 우와, 그놈은 왜 저러지? 우와, 누가 소를 화나게 했나봐. 자, 이러면 너희들 치즈 만들기도 끝이다. 어? 착하지?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 풀어. 응? 어머, 타오는 소를 진짜로 잘 다루는구나. 우와, 대단해 타오. 아, 할아버지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랑 매일 같이 놀았거든. 야호! 누렁아, 달려! 아, 누렁이가 보고 싶다. 아, 뭐야, 저 녀석. 아, 이건 말도 안 돼. 아, 정말. 슈잉, 너, 이 녀석! 소에게 배고파 약초를 그렇게 먹이다니 큰일 날 뻔했어요. 우유를 많이 짜내려고 그런 짓을 하다니. 최고급 치즈는커녕 우유도 다 못 짜지 않았느냐. 아이, 그러니까요. 그 펭스가 변명을 안 하면 약초 밭출입만 금지시키려고 했는데 다른 벌도 받고 싶나 봐요. 네? 아, 네,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선생님, 치즈가 다 완성됐어요. 그래. 자, 다 같이 시식 시간을 갖자꾸나. 우와, 치즈다. 아, 맛있다. 살살 녹아. 치, 바보들. 진정한 치즈의 맛도 모르면서.
슈잉은 치즈 안 먹을 거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 이 몸은 프랑스 최고급 치즈가 아니면 안 먹는다고. 슈잉! 그러지 말고 한번 먹어봐. 뭐, 정 이 몸이 맛봐주기를 원한다면야 한 입 먹어줄 수도 있지. 나 더 줘! 아니, 슈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슈잉이 내가 됐네! 오늘은 맛있고 영양가 높은 치즈를 만들어봤어요. 하지만 슈잉은 치즈를 많이 만들려다가 하나도 만들지 못했네요. 이렇듯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동물을 아끼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알겠죠?